원이 형 점수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것 같아요? 와우,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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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씩 어떤 소리 나는지 한번 보자. 피는? 왜? 왜 몰랐어? 그 다음에 아이가 내는 소리 정리합니다. 먼저 내 이름을, 자, 아이는 총세 가지 소리를 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대표 소리라고 해요. 됐습니까? 대표 소리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세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는 힘 빠진 소리라고 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글자의 이름 뭐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자, 이 글자 이름 뭐야? 그래,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이야. 아이의 대표 소리는 이. 힘 빠졌어. 힘 빠지면 무조건 어. 소리 힘 세. 힘 없어. 그렇죠. 어는 힘 빠진 소리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세 가지 소리 중에 아이가 뭐 됐어요? 아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여기에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지. 소리를 안 내니까 심심해서 얘 찾아가서 얘한테 뭐라 그래? 네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 주죠. 내 이름은 뭐다? 내 이름은 뭐다? 아이다. 그 다음에 N이 내는 소리 는. N이 내는 소리 는. 자, 이 녀석은 글자 이름이 뭐니까? N이니까 내는 소리는 그렇죠. 이제 좀 쉬면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면 안 헷갈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안 헷갈려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놨는데, 선생님이 숙제 하는 거 하고요. 숙제 보면 숙제 뭔지 나와 있어. 네. 맞아. 그렇죠. 점점 안 헷갈려질 거야. 열심히 계속하면. 파인이고요.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하나씩 할까? 하나씩 해볼까? 미주리가 할래? 하나씩, 그래. 그렇죠. 뭐야, 종이, 공책. 저 뒤에 연필 있다. 그렇지. L은, 어. L. 글자 이름이 L이잖아. 그렇지. L. L은, 어. 그렇죠. 끝에 소리 하나 E가 있으니까 I, 그렇지. 그렇지. K는 크. 합치니까 잘하네. 그렇지. 해봐봐. 오케이. 자, 그럼 보자. 하나씩. 자, L이 내는 소리. 이게 준대. L이 내는 소리. 아이는 여기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I. K는 크. 그러면 얘 없어지고 요거 생기겠지. 이렇게. 그럼 뭐가 됐지? Like. 그렇지. 뭐라고요? Like. 뭐라고요? Like. 됐습니까? Like. 됐습니까? 원리를 깨우치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Like. Like. 다음 거 보겠습니다. 헤, 얘는 어떤 소리 날것 같아? 민준이 바로 할래,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 해봐. 옳지. 좋다. I. 거기서 늘이 왜 나오는 거야, 선생님? 늘이. 얘는 얘라고, 이렇게. 이음 되잖아. 이음. 이음.
근데 여기 니은이야, 니은이야. 여기도 니을 봐야 돼. 라인. 라인. 헤이, 들어볼까요? 라인. 뭐래? 라인. 헤이, 에리 내는 소리는? 여기 먹는 색종인 거죠, 딸기맛. 아이는? 선생님 안 줘도 되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줘! 오케이. 자, 민준아.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이거 줄게. 엄마네? 여기 하나만 줘라. 오케이. 자, 민준아. 집중. 먹을 건좀 있다. 가지고 있다. 좀 있다. 받아, 받아. 자, 집중. 좀 이따 보라 했어.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애는 네. 그러면 얘가 없어져. 그럼 자, 그러면 이렇게 으아이언, 으아이언 하나씩 소리를 내며 으아이언, 으아이언 이걸 빨리 하면 뭐가 되겠어? 라인, 라인, 라인. 됐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인. 헤이. 아니, 선생님이 숙제 보여줘도 왜 모릅니까? 그리고 어제 톤 문장 시험에서 너무 많이 틀렸어.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 거다 틀렸어. 여기 투안 써서 틀리는 사람 있지? 이랬는데 투안 써서 틀린 게 너야. 라인. 좀 신경 좀 써봐. 자, 그 다음. 아, 민정아. 얘는 어떤 소리 날것 같아요? 이거 쓰면서 생각해봐. 어떤 소리가 날까? 오케이. 아주 비슷했어. 자, 애는 느. 그치? 아이는 아이 애는 네. 자, 그러면 얘나될 거고 이거 합치면 뭐가 되겠어? 얘가 일로 가야지. 다음 나인 뭐라고? 자, 민준아, 선생님이 분명히 조금 이따 먹으라고 했지? 지금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에 넣고 있으면 소리가 나와? 응? 우리 민준이 몇 학년? 그렇구나. 유치원생인 줄 알았네. 응? 먹을 거 있다고 바로바로 먹고 선생님 말안 듣고 하면 그거는 아주 저학년이고. 그쵸? 9 점심 안 먹었어, 학교에서? 9 배가 고파서 그랬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그렇지, 아이스. 아이스 그러면 아이가 내는 소리. 아이 아이, 씨는. 자, 씨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 뭐하고 뭐? 여기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 아이스. 됐습니다. 아이스 다음 갑니다. 시니바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그렇지, B는 B. I. K는 Q. 합쳐서. 그렇지, 뭐라고? Very good. Bike. Bike.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여기에 이응이 생기냐고? 그렇지. 자, 왜 그런지 이유도 얘기해 줄게. 이게 한글, 선생님 지금 쓰는 한글의 영어 아니야. 그렇지? 이걸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
쭉 읽어봐. 네. 아, 에, 이, 오, 우 라고 읽죠? 네. 그럼 이것도 읽어볼까? 이것도 읽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그렇죠. 아, 에, 똑같이 아, 에, 이, 오, 우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네. 그래서 안 쓰용, 영어에서는 이, 이응이 없어. 영어에는. 받침 이응은 있는데 앞에 오는 이응은 영어에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는 왜 아이다가 왜 이응이 있어? 자,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아이니까. 아, 그 다음에 여기 가져가. 바이크. 바이크. 다음 얘는 뭘까? 이거 제일 앞에 있는 글자 뭐지? 그치? 다음번엔 잘 쳐. I. 크 아니면 스 둘 중 하나, 둘 중 어울리는 거 하면 돼. 스 아니면 큰데 여기서는 같이 줄까? 네. 여기서는 스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거기까지 맞았어. 그 C가 내는 소리만 쓰는데, 거기 니가 썼는 거에다가. 뭐요? 어, 맞다니까? C가 선생님이 여기서 뭐가 된다 했지? 나 된다 했지? 그거 써봐. 아니, C가 쓴 소리 낼 수 있다고. S도 쓴 소리 내지만. 어. 그럼 합치, 뭐라고? Dice. 뭐라고? Dice. 들어볼까요? 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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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Dice.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될까? M은 미음. 미음. I'm I. I'm I. K는 크. K는 크. K예요. K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 C가 스크지. K는 크. 합치면 뭐가 될까? 마이크. 그렇지. 네. 마이크. 드디어 이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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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이크예요. 마이크. 알겠습니까? 마이크.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걸 막 가져가면 안 되지. 선생님이 뭐 하려고 놔둔 건데. 자, 얼른. 어떤 소리 될까? 이런 거 자꾸 먹으면, R. 어, R은 R. I는 I. C는 뭐가 됐는지 가르쳐줄게. 여기서는 스크 중에 스 됐어. 이러면, 이름 날라가. 이응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 소리 자체가 힘이 없어서 어 소리가 다 없어져. 그럼 얘네들 다 없어져요? 어, 아니지. 너는 남겨야지. 다 없어지면 안 되지. 뭐요? 어만 없어진다니까? 어에서 어만 없어진다니까? 아, 어만. 어만 없어진다. 어. 아이가 없어지고 이응만? 그렇지. 어에서 real만 real. 그 다음에 여기 그렇지. 여기 맞아, 맞아. 라. 그렇지, 라. 라, 이, 스. 스가 아니고, 스가 아니고, 그래서 합쳐서 뭐?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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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라이스가 아니고,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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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이스. 자, 잘했어요. 자, 민준이 시험 쳐야지. 시험지 가져갔지? 그게 틀렸네. 아, 맞다. 그게 틀렸는데 비예요. 선생님, 저 오늘 실망.